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김포와 양평에서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였는데도 순식간에 흙더미가 공장과 대안학교를 덮치는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건물을 덮칩니다. 토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골 구조물이 무너집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토사가 뒤에서 많이 무너져내려서 공장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이제 센서가 울렸고요. 이 사고로 마스크 제조 공장 두 개둥이 흙더미에 파손됐지만 새벽 시간이라 근무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3일에도 일부 산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산 중간에 계곡이 생겼습니다. 산 밑에 있던 건물은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20m 아래에 있던 대한교육시설 건물을 덮쳤습니다. 바로 큰 무덤이 있죠? 네. 이건 산 흙이 아니고 지칠 때 선포한 흙이에요. 아. 그 돌들도 다 지금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이 사고로 목조 건물 두 채와 컨테이너 한 동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